아,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 그 AI를 활용할 롱제비티,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AI로 하겠는가, 너무 거창한 이야기라서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구글이 한 AI가 한창 뜰때한 7, 8년 전에 이제 롱제비티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자기들이 이제 뭔가 이걸 사람이 더 100세 이상 살게 하는 뭔가를 뭐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에 이제 누구를 만날 기회 있어서 어떻게 롱제비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대한 롱제비티라기보다는 의료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뭘 어떻게 좀더더 해볼까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올해 엔비디아 카운실로 액티비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O 활동하고 있고 메디크라피 대표고요. 저희 메디크라피는 아마존과 지금 엔비디아의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클라우드하고 GPU를 활용해서 롱제비티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말이 되는 롱제비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년 전을 보면은 거의 뭐 도처에 AI가 다 있었고요. 근데 이제 AI도 중요하지만 그 AI 뒤를 따라오거나 AI를 앞서서 갔던 이제 다양한 어떤 플랫폼 기술들 혹은 어플리케이션 기술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우리가 유저 프렌들리하게 하스피털 워크플로우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는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이내를 돌아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상장한 회사들인데요. 예, 유명한 회사들이고 열심히 한 회사들인데 이런 체스 엑스레이에서 뭔가 진단해주는 보조적인 역할들의 인공지능들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이제 초기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난 기술들이고 생각보다 인공지능은 더 많이 활용될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메디컬 IP는 이런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심장만 아니 심장이 아니라 렁 파렌키마만 뽑아내서 이렇게 어떤 병변만 디텍트하고 세그먼트하고 전반적으로 그 익스턴트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하는 AI를 예전부터 좀 했었고요. 결국 최근 2년 이내에 그 미국의 RSNA와 ACR이라고 한 영상의학회에서는 FDA에다가 이제 레디올로지 전원을 활용해서 투고를 했습니다. 그 AI를 진단에 활용하기에는 책임의 소재도 아직 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 기존처럼 퀀티피케이션에서 트리아지 하는 방향으로 메디컬 디바이스를 어프로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FDA가 작년 2022년에 일단은 퀀티피케이션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AI 솔루션부터 먼저 좀 이렇게 인허가를 좀더 많이 해주겠다 이런 레터를 보냈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교집합 부분이 노말과 에브노멀리티에서 되게 이제 진단하는 AI가 아직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좋은 모델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교집합과 여집합을 잘알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1967년에 이제 그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넘어오는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환경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120년 동안 보면 엑스레이가 이제 발견, 예, 이제 렌트겐이 발견하고 계속 디벨롭 되면서 CT, MRI 다양한 영상들이 나왔는데 이게 흑백 영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흑백 영상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흑백 영상 장비가 지구에서 제일 비싼 촬영 장비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AI 같은 걸 활용해서 뭐가 우리가 좀더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학부는 컴퓨터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 이게 좀 흑백 영상을 꼭 봐야 되는가? 근데 이걸 좀 칼라로 만들면 칼라 TV처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7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런 생성 AI, 젠 AI로 이렇게 플레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칼라처럼 만드는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술만 하다 보니까 잘 마케팅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주시는데 이렇게 엑스레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 폐만 이렇게 3차원을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모든 아나토미를 3차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런 엑스레이에서 지금처럼 다양한 아나토미를 뽑아내면은 뭔가 이제 그 아나토미를 통해서 어떤 디지즈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진단도 하지만 모니터링도 하고 프리벤션을 위한 프리딕트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수치 제공이 되는 얘기고 기존의 영상의학적 관점에서의 진단 보조라기보다는 전주기에 걸쳐가지고 예측 예방부터 모니터링 프로그노시스 매니지먼트 프리딕션까지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아오타를 뽑아내면은 아오타의 직경을 재면 뭐 몇 센치 직경 이상이면 애니리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뭐 관리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효용성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흑백의 사진을 컬러 사진을 만들면서 하는 얘기고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인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미국이랑 프로젝트 하고 있는 내용이고 엑스레이를 브리딩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얻으면 실제로 모든 아나토미를 3차원으로 젠 AI를 통해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 가지고 요 CT 영상처럼 만든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는 다 수치 정보가 있거든요. 가시적 정보와 함께 가시적 정보야 선생님들께서 다 판단하시는데 쓰시겠죠. 거기에 수치 정보까지 있으면은 뭔가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뭐 렁 펑션부터 뭐 애니우리즘부터 뭐 심장 비대증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오스테오프로시스 뭐 이런 것들을 쭉 뽑아 나갈 수 있는 건데 결국 제가 오늘 롱제비티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한 거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잡아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뭔가 놓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논문을 냈더니 작년 레디올로지에 저희가 논문을 게재했는데 그 에디터 커멘터리에서 그랬어요. 이걸 엑스레이가 레드오션인 줄 알았는데 뭔가 게임 체인징하는 뭔가 기술이 하나 나왔다. 뭔가 레드오션이 좀 더 뭔가 블루처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엑스레이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흑백 영상을 칼라 TV처럼 만들고 있는 거에 제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생은 그것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 CT 영상 이게 홀바디 CT가 있으면 우리가 암 환자들 뭐 하여튼 다양한 뭔가 찍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칼라로 한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130개의 칼라를 만들었어요. 아마 3년 후면 500개의 칼라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 칼라가 디지즈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고요. 아마 뭐 여기 척추도 다 칼라가 다른데 결국 이런 게 어떤 페이션트 케어에 우리가 어쨌든 찍는 CT에 어쨌든 찍는 엑스레이에 어쨌든 찍는 MRI에 적용만 하면 페이션트 케어에 뭔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디지즈에 우리가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보통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면 하나의 포커싱된 스페셜라이즈 디지즈에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걸 쓴 지 2년 이내 약 30편의 SCI를 완전히 다 다른 질병으로 논문을 게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그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존의 이미징 테크로 그 살코페니아라고 하는 근감소증을 메저먼트 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 빨간색이 근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찍는 시트에 적용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네이처 메디슨에 그 되게 올해 4월 달에 중요한 논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튜머 트리트먼트가 아무리 잘 돼도 런캐서 환자에서 그 여기 보시면 그 스켈레탈 머슬하고 아디포스 티슈 이제 지방하고 근육이 뭐 굉장히 감소하거나 뭔가 3개월에 한 번씩 찍을 때 뭔가 너무 체인지가 심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 빨간색 선처럼 0.5 정도로 떨어지면서 대부분 사망에 이르렀다는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미국은 다행히도 20년간의 코호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스터디를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찍는 CT, MR 뭐 이런 데서 중요하다는 얘기고 결국 이런 저는 지금까지 130개의 칼라를 해서 이 롱제비티라고 하는 영생 프로젝트에 뭐 감히 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되게 이제 여성 질환 쪽에서 좀 많이 박수를 받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 130개 칼라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리안 캔서입니다. 이제 오바리안 캔서가 아시다시피 조기 진단이 힘들고 라파로스코피라든지 CT로 해도 되게 부정확하고 좀 인베이시브한데 근데 부인과 선생님들이 또 수술하기를 힘들어해요. 이게 왜냐면 복막을 타고 전이가 되면은 이거 다 제거해 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저 AI로 얘가 그냥 몇 초 만에 지금처럼 복막 타고 전이된 이제 난소암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진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하는 환경이 좀 달라지는 거죠. 결국 흑백 TV를 볼 때와 3차원 칼라 TV를 볼 때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고 이게 단순히 이건 유즈 케이스의 그냥 원 오브 뎀이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피처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들은 그래요. 아 너는 기업을 한 지 벌써 9년이 됐는데 뭐 너는 뭐 기업을 뭐
발전을 안 시키려고 질환을 안 하니? 근데 왜냐면 질환을 해야 뭐 나중에 급여를 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이거는 약간 테크거든요. 약간 질환이라고 하기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의 칼라가 성숙해가지고 하나의 디지즈에 연결되는 지금 그런 스테이지까지 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지금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영생이라는 게 거창하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좀 건강하자. 뭐 잘 예방하고 잘 케어하고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런 영상에다 어차피 엑스레이 CT MRI에다 찍는데 베럴 페이션 아웃컴이 나오고 그리고 레이디올로지 리포트가 활용되는 게 정말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가 되고 어차피 찍는 거에다가 더 찍으면 뭔가 개주 레비뉴 모델이 좋거든요. 진단 한 스팟보다도 전주기에 걸쳐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예, 엑스레이도 계속 쓸 수가 있고 굉장히 레비뉴 모델에서 좋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에 한 11년 있었는데 이런 게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좀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닥터 앤서 2.0이라는 걸 하면서 간암의 예측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왜 간암인데 여길 왜 갖고 왔냐면은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예측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가 꼭 영상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EMR 데이터 뭐 통째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런 CT 데이터 통째로 활용해가지고 이기종 데이터 완전 다른 기종의 여러 데이터들을 딥러닝 학습해가지고 간암이 이 사람이 몇 년에 간암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런 뭔가 SF 영화 같은 그 의료기기를 만들었는데 네, 인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이런 게 없다 보니 이런 미래적인 예측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 평가원에서 난감해 하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정답 골드 스탠다드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보면 이거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처럼 뭐 3년 후에 100명 중에 7.9명 정도 걸리는 간암 예측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지금 뭐 숫자를 만든 건데 이게 결국 전임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검증 받는 것도 간암이 뭐 몇 달 만에 뭐 이렇게 뭐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뭐 상도 받고 뭐 칭찬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제인데 AI를 통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완전히 예측 그냥 복합적인 요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해가지고 딥러닝 학습해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진짜 정확도가 높습니다. 정말로 그 EMR 데이터 활용한 것보다 뭐 그리고 플랜B라고 환자 상담하면서 이렇게 그 자료들 얻은 거로 이제 딥러닝 학습한 것보다 이렇게 EMR 통째로 활용하고 영상 자료를 활용하니까 뭔가 예측하는 간암 발생 예측도가 되게 정확도가 그래도 더 높아요. 이건 서울대병원에서 했던 자료고요. 제가 이제 엔비디아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픽사 애니메이션사하고 엔비디아하고 제가 2년 이내 미국에서 콜라보레이터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런 소아의 태어난 지 6일 된 아기가 이제 있는데 저희는 칼라로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칼라로 만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칼라 TV니까 칼라 TV여서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픽사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쭉 거쳐왔어요. 저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당장은 환자들한테 뭐 컨설팅용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수술 전에 이렇게 뭐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한 3개월 전에 카디오소라싱 이미징 레디올로지 타이틀 피겨 일러스트레이션을 저희가 이게 삽입이 됐었고 실제 엔비디아가 요즘 뭐 주가가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거기 웹사이트에 보면 저희 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칼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그 요 어떤 또 그 옴니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걸 무료입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설치해서 쓰면은 이렇게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멋진 프리미엄 레벨 오브 3D 렌더링이 나오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여기 조금에서 좀 그렇게 하는데 혈류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돌려볼 수도 있고 잘라서 다이섹션 해서 볼 수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3차원 뭔가에서 AI를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너무 빨리 했나.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의료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약간 좀 우리가 좀 활용을 잘 바빠서 못하거나 아니면 좀 하고 싶은데 못했던 간극들이 있거든요. 되게 가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아 요거 이거 하면 좋은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던 팀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간지러운 부분들이 우리가 간지럽다고 안 긁어버리면 생각보다 뭐 의료 서비스라는 차원 또 어떤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로서 좀 그런 부분을 컴펜세이션 해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의료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즐겁고 좀 편해지고 뭐 일단 환자들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는 데까지는 좀 그래도 잘 웰빙으로 살 수 있게 우리가 좀 잘 어드바이스 해주고 레코멘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